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중인 나. 자택근무가 끝나고 오랜만에 회사로 복귀했지만 배가 고파졌다. 어서와 항군 러버들. 돼지고기에 대한 모든 상식을 알고 있는 전문가는 누규? 바로 저, 닥터 돈 서세명. 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재택근무 실천 중에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거리 좁히기 프로젝트. 마음과 마음 사이. 한돈 홈캠핑. 돼지 목살은 여러 개의 근육이 모여 있고 이 근육막 사이에 지방이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풍미가 뛰어난 부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오늘도 한돈을 구우러 가보실까요? 고고 싱! 후! 참, 오늘 특별한 실험실도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한돈 구독, 좋아요 꾹! 시청! 홈캠핑이란 게 또 이런 분위기군요. 홈캠핑이란 게 뭐 별게 없습니다. 베란다 혹은 뭐 발코니에서 하는 게 다 홈캠핑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고기를 구워 먹어야죠. 그게 홈캠핑이죠. 오늘의 주인공, 짜라란, 한돈 목살. 빨리 먹고 싶으니까 얼른 구워볼게요. 자, 고기를 올리고 이 버섯은 통으로. 자, 그리고 양파도 반 개. 김치는 많이 맛있으니까.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저 닥터 돈은요, 이 소리를 들면 가끔씩 잠에 빠지곤 합니다. 이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귀를 간질간질 간지럽히는 것이 저 닥터 돈은 이 소리가 자장가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사실 목살은 육즙이 꽉 차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 먹어야지 맛있어요. 또 우리 한돈 러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잘라서 먹어야죠. 목살은 크게 자르면 돼요. 와. 오늘 목살 확인 참 잘했네요. 와, 녹는다 이거. 제가 밖을 잘 못 돌아다녀서 최근에 굉장히 지쳤었는데 한돈 목살이 딱 제 심장 딱 다가와서 한마디 딱 하네요. 닥터 돈, 많이 지쳤었지? 아니,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한돈 목살. 그런 기가 막힌 맛입니다. 야. 여러분, 사람 한 명이 먹는다고 1인분만 시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목살은 이 센 불에 구워야 돼요. 그래야지 육즙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육즙이 나갈 길이 없지. 그냥 내 입에 딱 잡혀 있는 거지. 와, 기름장에다가 김치 한 점. 와, 어우, 양파장 딱 잡고. 와, 와, 제 위장에 고기를 계속 투입시키는 이 트라이앵글 조합입니다. 와, 이 잘 익은 김치가 이 느끼함을 딱 잡아주고 잘 익은 버섯이 풍미를 쫙 올려주고 또 이 잘 익은 양파와 마늘이 아주 각별하다. 뭐 물론 이 한돈 돼지고기야 다 했죠. 한돈이 쏘아올린 공, 한돈 실험실. 자, 한돈 실험실이 무엇이냐? 먼저 스윗탕. 온도 측정. 맛 평가.
홈캠핑은 역시 한돈 목살. 작년 벚꽃을 보며 나들이 갔던 그 기분이 그대로 오늘 전해져왔다. 한돈을 잘 아는 나 닥터 돈, 아직도 한돈을 더 연구할 필요를 느꼈다. 왜? 오늘 또 이 맛있음이 경지에 올랐으니까.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 돼지 한돈인 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한 육즙과 풍미. 나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이 목살. I love 한돈, I love 목살. 다들 잊지 말고 오늘 목살 먹으러 가라.